잘 나가는 아이돌 래퍼 그 이면에 나 약한 자신이 있어 조금 위험해 울증 강박대대로 다시금 도주 Hell no 어쩌면 그게 내 부모습일지도 몰라 Damn huh? 현실의 괴리감 이상하게 갈등 아픈 머리가 깊이정이 새겨버린 게 18살쯤 그래 그때쯤에 정신은 점점 모여대 가끔씩 나도 내가 무서워 자기 혐오와 다시 널로 와버린 우정 덕분에 이미 민영기는 죽었어 죽은 여정과 난가 비교하는 게 나의 입상이 돼버린 지요 내 정신깔 처음 간다 부모님이 올라오 같이 상담을 받았지 부모님과 날 잘 모르 내 자신도 날 잘 모르 그렇다면 누가 알까 친구 아니 너 그 누구도 날 잘 몰라 의사 선생님이 내게 물었어 내게 물었어 저기 있냐고 있냐고 주저 없이 나는 말했어 그런 적 있다고 화들처럼 하는 말 I don't give a shit, I don't give a fuck 그딴 말들 전부 다 날카로운 날 숨기려 하는 말 지우고픈 그때 그래 기억조차 나지 않는 너는 공연하는 날 사람들이 무서워 화장실에 숨어버린 나를 마주하던 날 그때 난 그때 난 성공이다 보상할 줄 알았지 근데 말해 근데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괴물이 된 기분을 야 처음 아파가 나의 성공이란 괴물은 더욱 큰 부러워 내 무기였던 욕심을 때려 날 집어삼키고 망치며 때려 목줄을 걸어 어떤 이들은 내 이빨처럼 막으면서 낙하를 삼키라 해 I don't want it 그들은 내가 이 동산에서 나가길 원하는 Shit, shit 알겠으니까 제발 그만해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은 나니까 나 스스로 그만둘게 내 불행이 니들의 행복이라면 기꺼이 불행해줄게 증오의 대상이 나라면 기어틴에 올라서줄게 상상만 하던 것이 현실이 돼 어디 저 꿈이 내 눈앞에 꼴랑 두 명 앞에 공연하던 촛밥이 젠 더 켜더미 내 코앞에 한번 사는 듯 누구보다 화끈하게 대충 사는 건 아무나 해 My fam, my homie, my fam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좀 내 본질은 부정했던 게 숫자라 내 주선 아이돌 부정은 나라 수차례 정신을 파고들던 건 내 방황의 끝 정답은 없어 내 팔아먹었다고 생각했던 자존심이 이제 나의 자극심 돼 내 팬들아 떳떳이 고개 들게 누가 나만큼은 세이코에서 롤렉스 악스에서 태조네 서치탑은 내 끄떡거리는 수만 명들의 거기에 쇼미더 많이 못한 게 아니라 우리 팔아먹던 너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shit